한번 보죠, 동영상. 볼사요. 얘가 나샹드라의 본 모습이죠. 그러니까 그 거인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거인의 그 뭐 아이템 뭐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사물에 이 나샹드라 그 우리 그 용기병 두 마리 나오는 곳에 앉아 있던 여자 있죠. 그 여왕. 보통 때 봤을 땐 그냥 이쁜 공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본 모습은 이렇게 어둠의 불사죠. 얘 공략은 뭐 딱히 야 이리 와 그래 몸빵을 하거라. 얘 공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앞에 얘가 이렇게 소환하거든요 뭘. 예 네. 이것들이 저주를 걸어요. 이게 좀 짜증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장소만 이렇게 확보하고 저거는 그냥 뭐 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가서 한 대 톡 치면은 그 사라지는 거거든요. 저 저주 항아리처럼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움직일 자리만 확보한 다음에 어 안 돼 우리 벵갈 형님이 돌아가셨네. 하지만 역할은 다 하고 돌아갔죠. 네, 이런 식으로 마샹드라도 가뿐하게 잡아주시고요.